안녕하십니까. 두산 카세타 두산 전장령입니다. DIY가 붐이 일어서 그런지 외국처럼 그 공간이 있는 데서 작기를 떠갖고 그 차량 정비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한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 액을 그 부부 사이에 같이 교환하는 걸 제가 얼마 전 지하주차장에서 봤는데 숙달된 정비사가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 액을 리저브 탱크에 넣을 때 아무래도 조금씩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 브레이크 액은 그 산성분이 있어갖고 그 차체를 썩힙니다. 그리고 흡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는 간단하게 할 수는 있는데 차체 도장면이나 철판 부분이 산화가 된다고 그런 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장이 이렇게 후가닥 벗겨집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지나게 되면. 그래서 브레이크 액 교체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브레이크 액 리저버 탱크죠? 그죠? 이거 열고 브레이크 액을 이렇게 붓게 됩니다. 브레이크 액을 붓는데 노즐을 통해서 저희는 자동으로 이 휠에서 빼서 이제 저희는 교환을 하죠. 휠을 탈거해서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가정에서 할 때 저 휠 탈거해서 풀러갖고 에어를 빼주고 거기서 이제 그 브레이크 액을 교체를 하시는데 그 잘못된 게 뭐냐면 액을 부면서 뭐 수전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부을 때 이 조준을 잘 못해갖고 이렇게 흘립니다. 이 주변에. 그러면 이 차체는 이런 휠하우스나 밑에 뭐 멤버나 이런 데가 당연히 노출이 되죠. 이런 하이드로백들도 있고 그죠. 그거 묻었을 때는 빨리 청소해야 된다. 차 도장이 썩는다. 녹나는 게 아니라 썩습니다. 썩습니다. 썩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 액이 묻었을 때는 잽싸게 이렇게 이거 맹물입니다. 맹물. 이거 언더코팅 건인데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저압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물청소를 해라. 물청소하고 그냥 쑥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에어건으로 말려야 된다. 에어건으로 말려야 되는데 자동차는 이런데 배선 커넥터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데 물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죠? 지금 컴퓨터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물청소 다시 해서 말려야 된다. 엔진 시동 켜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DIY 하시는 건 좋은데 그 브레이크 액 성분은 그런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그 브레이크 액은 차체 묻었을 때 쉽게 진짜 이렇게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물을 뿌리면 됩니다. 그냥 물하고 그냥 녹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흡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맨날 브레이크 액 내부에 수분 섞이면 브레이크 계통 부식시키고 안전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브레이크 액은 저희가 한번 사용하게 되면 이 뚜껑하고 통 사이에 저희가 비닐을 감아 놓습니다. 이 대기 중에 공기가 못 만나게. 그만큼 흡습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물청소하면 그냥 한 방에 그냥 끝이다. 그리고 이 고압이 아니라 저압의 에어건으로 물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 에어건으로 청소해라. 싹 말려라. 시동 걸어놓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철판 썩는다고. 나중에 그 부분 있는데 이렇게 밑에 보시면 뻘겋게 녹나는 게 아니라 도장 들뜨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썩어버립니다. 쇠가 산화가 됩니다. 그만큼 브레이크 액이 강하다. DIY 하실 때 주의하시고 저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 있는데 캘리퍼죠. 그쪽 있는데 조심해라. 그쪽 있는 데서 빼죠. 네 군데. 여러분들 한 사람은 차에 앉아서 밟어 그러면 밟고
발띄어 그럼 발띄고 그리고 크락션 띵 누르고 어 됐어 그렇게 하면 도루묵이다 꽝이다. 왜? 브레이크에 다 캘리퍼에 묶고 로터에 디스크 로터에 묶고 차체 저 리저버 탱크 보면서 묶고 그러다 보면은 내 차 썩는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DIY 하시는 분들 해외에서도 브레이크에 어떻게 교체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가르쳐 드린 거에서 주의사항은 요겁니다. 브레이크액은 어떻게 관리를 해라. 이거 하나만 알아도 브레이크액 완벽하게 잘 교체한다. 물론 자동차 정비소에서 기계로 다 순환식으로 하는 게 가장 깨끗합니다. 가장 깨끗한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할 때에는 항상 브레이크액 흘렸으면 브레이크액 깨끗이 닦거라. 아시겠죠? 여러분들 차 분명히 썩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만약에 DIY 하다가 저번에 좀 묻은 것 같아 잽싸게 가서 빨리 닦으십시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타이어 상태 공기압도 포함되겠죠. 밸브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 액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 캘리퍼 차가 달리면 제동을 해야 되니까 차는 달리는 기계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했을 때 오늘 주의사항 이렇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잘 알고 계셨다가 만약에 내가 자가로 셀프로 차고지에서 아니면은 내 뭐 이런 사업장에서 여유 공간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마무리는 이렇게 짓도록 해라.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1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겨울철 10월 11월 12월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하나? 유종의 미가 있어야 됩니다. 유종도 세우지 못했는데 무슨 미가 있겠냐? 그죠? 자, 10년에 나는 이거를 해야겠다 하고 정초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 후회 많이들 하시나요? 후회도 안 하십니까? 자, 그러면 내 인생사에서 내 인생의 역사에서 발전이 없습니다. 한 단계, 한 스텝 작년에 이 시간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지금은 내가 어떤 위치가 되었나 항상 나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그 과거에 부족했던 점들 다시 한번 보완하시고 다시 진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건 뭐죠? 슬기로운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공부와 성실함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잘 되시기를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지상카세타 채널이 잘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지상카세타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이 가을, 늦가을 잘 즐기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겨울철에 또 안전운전 하실 거 미리미리 뭐 할 거 없나 미진한 거 없나 찾아갖고 거주지 가까운 카센터 가셔갖고 점검 한번 하십시오. 아시겠죠? 지산카센터 지산 전장령입니다. 고맙습니다.